꽤 많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. 동반 탈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절개 수술이 좀 더 높고요. 안녕하세요. 유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모발 이식 후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동반 탈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동반 탈락은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건드리지 않은 주변의 기존 모들이 일시적으로 탈락하는 현상인데요.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잘 회복되는 그런 일시적인 증상입니다. 왜냐하면 곰들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면 겨울잠을 자러 가는 것처럼 수술 과정에서의 출혈이라든지 뭐 일부 혈관층이 손상되면서 기존 모들이 일시적인 충격을 받아서 잠에 빠져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. 날이 좋아지면 곰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동반 탈락으로 인해 빠진 머리카락들도 길게는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모두 다 다시 나게 되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다면 절개식 수술과 비절개식 수술 사이에 동반 탈락의 형태에도 차이가 있을까요? 꽤 많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. 동반 탈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절개 수술이 조금 더 높고요. 긴 절개 상처가 생기는 절개식 수술이 아무래도 비절개 수술에 비해서는 혈관층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기 때문입니다. 절개 수술로 생긴 동반 탈락 현상은 대부분 봉합 부위 주변 위아래에 한 5mm 정도에 국한돼서 꼭 땜빵이 생긴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. 비절개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채취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꼭 원형 탈모가 생긴 것처럼 뭐 작게는 50원짜리 동전, 크게는 500원 이상의 크기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 물론 이식 부위 같은 경우에도 식목이로 수술을 하시든 아니면 슬릿으로 수술을 하시든 칼이 들어가는 자리는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또 혈관층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기존 모들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식부에 생긴 동반 탈락 역시 조금만 기다리시면 모발이 모두 자라 나오게 되니까 너무 놀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동영상이 동반 탈락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줄여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